하는 친구가 사라지면 그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나요? 네, 저는 있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사람에 비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옆에 이렇게 계속 같이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물건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매번 만질 수 있고 매번 그 볼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 매번 있던 것이 없어지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로즈우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것 그런 상황을 이제 나타낸 속담이 개똥도 약에 쓰려. 정말. 나도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저는, 병원쌤이야? 아니, 저는 항상 도와주는 추임새를 넣는 것 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로즈우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또 얼마나 이 기타의 그 우리 20세기 기타의 역사에서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는 맞아요. 음향목이었는지 이제 없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뭔가 아, 야, 그 얘가 과연 대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들면서 그게 정말 비단 그 기타뿐만이 아니라 공기라던가 아니 물이라던가 아, 어떤 뭐 나무 지금 이거 나무니까 나무라던가 어떤 저희 우리 주변에 있는 아침에는 상쾌하게 문을 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그쵸, 네,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소소한 거지만 중요한 것들 그쵸, 네, 네, 네.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에는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야 물을 사 먹는 게 말이 돼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그게 일상이 됐고 야 이러다가 나중에 야 공기도 팔겠다 이랬는데 네, 요새 맞아요. 꼴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로즈우드가 어쨌든 이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어쨌든 포경이 금지돼 있잖아요. 네. 포경이 금지돼 있어서 애초에 이제 뭐 고래를 뭐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고래는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고래고기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언제 물량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뭐 그런 뭐 우연히 걸려 들어오는 그런 물량이 있을 때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로즈도 딱 그런 꼴이죠. 맞아. 거의 고래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런 희소성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번개가 쳐가지고 로즈우드를 뿜질었을 때 그, 야야 로즈우드다 이 정도 가서 비지는 못해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이테스라고 그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사이테스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서. 그러니까 이게 사이테스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아예 수출입이 안 돼요 로즈우드는. 네. 그래서 여기 사이테스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에 해당하는 사이테스예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사이테스 자 여기 보증서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로즈우드를 불법적으로 비어서 만든 게 아니고, 네. 이게 합법적으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벌목을 하지 않은 로즈우드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미 기존에 벌목돼 있는 걸 사용했거나 뭐 그 중에 어쨌든 문제 없이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사이테스의 허가서까지 그렇죠.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쓴다라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냥 안고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로즈우드 중에서도 상처가 날까? 네. 엄청나게 진짜 희귀한 그런 느낌의 로즈우드죠. 이미 로즈우드 자체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 맞아요. 중에서도 최상급. 최상급이죠. 예전에 우리 마호가니 지금 아직 마호가니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은 뭐 로즈우드 중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옛날에 온두라스 마호가니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이번에 또 뭐 나중에 뭐 마호가니가 또 벌목 금지 수종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두라스 마호가니는 지금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같은 그렇죠. 그런 위상이 되겠죠. 모르는 일이에요. 로즈우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레이어드 코어로 2에서 바뀌었고요. 다양한 이제 대체목들을 찾고 있는데 막 메이플 막 구워보기도 하고 삶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즈우드 흉내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 대놓고 가장 로즈우드 사운드를 들이부은 기타의 로즈우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1부터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서 맨날 외워도 까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외울 수 있을지를. 그래서 일럿 일럿 레이어드 코어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억지인데 외워야 돼 그냥 삼펠레 사방콜 마오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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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789 로즈우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껴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하나가 있죠. 그게 메이플 6입니다
이 육과 메이플 아무리 엮어보려고 해도 엮을 메이플. 방법이 없어. 아. 그렇죠?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일럿, 레이어드 코어, 삼펠레 사방. 어렵네요. 어차피 다음 되면 또 까먹어. 마 오가니. 네. 나중에 이러고 있다. 야 사펠레니까 사가와 샤펠레 아니냐? 뭐 이러고 있겠지 또. 맞네. 막 이런다니까 이제.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오방콜. 야 오가 오방콜이지. 아. 막 이런다고 또. 맞네. 이게 헷갈려. 그래서 나 사방콜로요. 나 벌써 헷갈렸어. 삼펠레 사방콜 마오가니. 아 여기가 제일 어려워. 네, 남는 게 메이플 789 로즈우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디안 로즈우드였어요. 맞아요. 89가 인디안 로즈우드였는데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자, 정가 889만원, 할인가 755만원, 전장 104cm, 두께 109mm, 12플랫 디툴레 74mm,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코더웨이에 시트카 스프루스타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바디, 트로피컬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테일은 니켈 머신 헤드, 42.9mm 너트에 터스크 재질 미카라타 세들, 그리고 프렛 20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ES2 픽업 장착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 네, 파리사시 이따 인디안 로즈우드랑 비교해 드릴 거예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는 진짜 이게 저희가 아까 보고 야 미친 거 아니야 문이 말했었는데 측판 것 같아요. 측판이. 그러니까 와, 우리가 정말 본 적 없는 진짜 최상급의 로즈우드 있잖아. 와. 야 이런 결도 있구나. 아예 색깔과 무늬 자체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이 탑도 시트카스 플러스 탑도 그 질감과 색상이 조금 달라요. 네, 좀 나 달라요. 완전 고급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사실 이것도 이게 기존의 파리사거든요. 인디안 로즈우드인데 이것도 좋아요. 얘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봐요. 엄청나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간 알고 있는 느낌에 아. 이 정도는 우리 본 적 있어라고 하는 느낌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신세계. 애초에 본 적이 없는 느낌에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이 짝인 거 봐. 이렇게 아예 뭔가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정말 둘 다 너무 좋지만 근데 이게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무늬가 진짜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네, 미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게는 제가 이미 이기기는 했지만 하지 말까요? 아니요. 무슨 얘기야? 두 배 판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본 그릴 약간 무거운 것 같던데. 아 떠진 것 같네. 근데 이번 판은 뭐 퍼펙트하지 않은 의미는 없어요. 우와. 야 진짜 세상 제일 쓸데없는 퍼펙트 또 보네요. 아니 명호 씨 되게 지는 게 확정난 퍼펙트 잘하십니다. 예전에 담으셨어요. 있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마지막 판에. 가장 의미 없는 퍼펙트. 이거는 퍼펙트 횟수로만 산정이 되죠. 정확도 올라가니까. 네, 정확도 올라가죠. 네, 2.10 축하드립니다. 야. 예?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대 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대 2. 원 퍼펙트. 리스펙. 네. 사운드 들어볼까요? 아. 소리가 슬플 것 같아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소리. 장난 아니다. 저렇게 입자가 많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고울 수가 있지? 입자가. 와 이거 진짜 좋다. 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코드 치고 있잖아요. 대박이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해상도 미쳤죠 진짜. 저도 아까 잠깐 쳐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 노래인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까 우리 2도 진짜 좋다고 했지만 저 가격대에 비해서 좋은 거고 압도적으로 좋네요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치고 있지만 뭐 제가 잘 쳐서가 아니라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아니 물론 명음 씨가 잘 치죠. 명음 씨가 안 좋은 기타로도 진짜 현혹 많이 시키는 연주력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거기 그걸 감안하고 들어도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요. 이거 지금 다 중립해 놓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베이스도 빼볼게요. 좋네요. 아까 통소리 자체에서 나왔던 그 사운드 조금 가감이 없어졌죠. 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이 가지고 있는 그 가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ES2가 너무 좋아서 ES2가 이제 뭐 막 이 시리즈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근데 7, 8, 9는 그 기타의 기본적인 맞아요. 그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ES2로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돼요. 그래서 이게 기타가 날쿠스틱 소리가 100이었다 치면 앰프 소리 한 80점? 맞아요. 못 담아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사운드를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딱 푹 꽂고 꽂았을 때 우와 그대로 그걸 실현해준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맞아요. 조금 아쉽네요. 핑거 사운드 지금 이제 잡은 상태로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 확실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안 좋다기보다 기본 톤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일러의 매력을 뭘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아니, 전 좋아요. 네, 배음과 그러니까 테일러의 그 가치를 그 디테일한 배음과 해상도 그리고 그 들려있는 하이의 시원함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이 앰프 소리는 다소 아쉬운 거고요. 아쉽죠. 근데 맞아요. 테일러의 그 사운드를 그럼에도 뭐 우리가 배음 얘기를 맨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이 밑단이 굉장히 튼실하게 딱 잡혀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테일러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풍성함을 포인트로 두자면 이 앰프 소리 괜찮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테일러의 EQ 시스템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밑단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고 싹 들어갔다가 우리가 맨날 테일러 스탬프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뿅 올라왔다가 위에 싹 들리는 그 느낌. 테일러의 그 약간 중고음 때 나 테일러야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네. 그 언저리 어딘가에 딱 어딘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확 하면서 이제 날아가죠. 배음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죠. 무슨 디스토션 살짝 그러는 것 같은 맞아요. 하우스 네. 소리 같은 네, 그 있어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빈 칸이 그렇게 촘촘하게 채워질 수가 맞아요. 없어요. 저희가 814, 저는 원래 814가 드림 기타거든요. 원래 814가.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테일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914 너무 좋지만 914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테일러를 약간 오버클럭 해놓은 느낌? 아하.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너무 좋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814가 딱 드림 기타인데 펜트하우스 대리석 옵션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때 만점을 드렸어요. 아, 10점 만점을 드렸었던 기타거든요. 그리고 명엄 씨가 9점을 주셨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거를 .5로 분할하기 전이에요. 아. 명엄 씨 9점, 저 10점 이렇게 드렸었는데 명엄 씨는 첫째와 둘째 중에 둘째가 더 잘 났다. 이게 914와 비교를 했었을 때 역시나 814의 밸런스에 저희가 큰 점수를 줬었는데 그렇다면 얘는 어떨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브라질리언은 절 주시고 인디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로크부터 스트로크부터 네. 보겠습니다. 그 컨덴서버 네. 볼게요. 아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거 듣고 야 이거다 내 드림 기타는 생각을 했었던 진짜 좋아요. 자 바로 그래.
얘가 가루가 조금 더 묻어있는 느낌. 어, 그죠? 맞아요. 그러면 핀 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네. 그게 기억이 날 때 바로 약간 밝아. 아, 조금 더 밝아. 다르네. 요런 이게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더 좀 더 밝고요. 예, 좀 더 밝네요. 얘는 이거보다 살짝 덜 밝은데 배음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런 이게, 느낌. 이게 맞아요. 이게 중간이 많이 있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는 좀 더 라이트한 느낌. 그러니까 뭘 튀긴 다음에 기름을 좀 많이 뺐어. 쫙 맞아요, 빼고 맞아요. 얘는 튀긴 다음에 기름을 조금 덜 빼고 설탕을 많이 뿌렸어. 배고프구나. 배고프네요. 근데 약간 그 정도 느낌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잡아놓은 걸로. 앰프 사운드가 내가 드림 기타였던 이유를 이제 기억났어요. 앰프 밸런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뭐지? 진짜 좋죠. 제가 10점을 줬을 리가 없어요. 앰프가 안 좋았으면. 대박이다 앰프. 자, 바로 비교. 야, 좀 두꺼워. 확실히.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로즈우드 이제 기름진 소리라고 얘기를 네.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 로즈우드 자체의 매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놓은 네, 느낌. 맞아요. 이거는 거기서 좀 더 정리한 느낌. 맞아요. 같은 튀김 요리인데 진짜 아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는 튀겨 놓고 기름 싹 빼놓고 얘는 튀겨 놓고 그 기름 맛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털고 그냥 낸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들었던 사운드죠. 이런 사운드. 얘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럼. 그쵸. 쫙 빠졌어요. 맞아. 오. 이거 좋다. 네, 아 진짜 좋아요. 제가 뭐 그때 드림 기타로 했었던 이유를 다시 들어봐도 알 것 같네요. 둘 다 좋네요. 둘 다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얘 저는 좀 다른 기타 같아요. 두 개가. 네. 왜냐하면 둘 다 파리사긴 한데 성향이 다른 느낌이에요. 전 둘 다 좋아요. 네, 저는 기존 814가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고요. 명엄 씨는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나는 똑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완전히 진짜 확연한 사운드의 차이가 네. 날쿠스틱에서도 조금 있고 앰프에 꽂으면 진짜 조금 티가 나요. 많이 티가 네. 나죠. 근데 그 강조하고자 했던 것과 기타의 기조를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뭐 맞아요. 역시나 그냥 뭐 전체적으로 뭐 총평에서 하나 아쉬운 걸 또 꼽자면 역시나 789만을 위한 ES3가 뭔가 있었으면 ES3, 좋겠다. 맞아요. 이 얘기는 계속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또 그러면, 하고 싶네요. 약간 네, 느낌이. 맞습니다. 이게 뭔가 테일러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진짜 기대가 되는 어떤 이게 뚝딱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이 정도 퀄리티 이것도 뭐 거의 뭐 가장 좋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예, 기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더 좋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사실 ES2 나온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네.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ES2 만들었으니까 팔기 팔아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ES2를 벌써 이미 밑에 모델에도 다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부터 이제 바뀔 거예요. 위에부터 바꾸고 또 이렇게 내려갈 때쯤 또 바꾸고. 아니 이게 ES2가 그만큼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얘네들을 위한 뭔가가 이제 곧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거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비교해서 열심히 들어봤고요. 그러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그 아까맨 기 아니 아까맨 기로요. 아까맨 기로. 네.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어떤 네. 곡이죠 이게? 아카스케로라고 네. 그 뭐냐 토마스 립이라는 사람의 곡이고요. 네. 하모닉스가 좀 이쁜 그런 곡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이번에 아무래도 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좀 특별 대우를 위해서 명엄 씨가 오랜만에 또 새 커버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새로운 아까맨 키로로 814 아카스케로 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사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음을 받았을 때그 느낌이 딱그 알겠는 게 받아놓으면요 되게 풍성해요 예, 사운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풍부해요. 이제 매력이 될 수가 예. 있어요 충분히. 확실히 기름져요, 예, 얘는. 예, 진짜 기름져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기름을 쫙뺀 기름 진짜 기름을 쫙뺀 돼지고기 같은 느낌이고요. 얘는 기름 많은 소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래서 마블링이 많아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밑단은 뭐 깁슨의 그런 어떤 좀 많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약간 켄타우로스 같네요, 느낌이. 밑단은 깁슨, 윗단은 테일러라니 말이 되는 거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풍성한 사운드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정말 두대 확연히 그러니까요. 다르네요. 네. 명함부터 바로 한줄 평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이스트로 이거 뭐랄까 성향이 다른 기타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앰프로 갔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픽업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좋은 기타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소중한 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자. 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려요. 소중한 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러 가자로 들렸어요.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이 사라지기 전에 사러 가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더 비싸질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다시 팔아도 되니까. 소장 같이. 네, 그렇습니다. 소장 같이. 저는 브라질리언 너무 좋은데 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거 가라 그래. 정말 엄청난 사운드네요. 엄청납니다. 네, 점수 몇대 몇? 8.5, 8.0.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저 정도 되는데 네. 8점 넘는다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쵸.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의 티끌만 있어도 사실은 점수 팍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들었던 기타 중에 손에 꼽는 날쿠스틱 톤. 아, 날쿠스틱 톤 진짜 진짜 좋아요. 미쳤어요. 아까 그 네. 스트로크 톤 듣고 정말 좀 은혜 입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가격대가 워낙 세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희귀 수종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라는 그런데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 사기가 힘든 모델이에요. 네, 존재감이 큰 기타예요. 그쵸. 그래서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라는 그런 특수성이 없었으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0? 한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아마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말 이런 허가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맞아요. 목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아이바네즈 그 9670이 혼두라스 마호가니 벌목 금지된 다음에 중고가 뛰어가지고 난리 났었었던 맞아요. 약간 그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좋긴 진짜 좋은데 거기에 이 브라질리언 로즈드라는 어떤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기타. 여러분들이 거기에 두 가지 모두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면 이건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허가서가 딸려오는 기타, 네, 어쿠스틱 기타, 테일러, 허가서가 딸려오는 기타. 허가서가 딸려오는 기타, 네, 테일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일러 814C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